자, 34번 여기서부터입니다. Our home부터니까 잘 보시고요. Our home, 우리 집은요. Aren't just ecosystem, 단순한 뭐가 아니다? 생태계 단어 쓰세요. 단순한 생태계는 아닙니다. They are, 걔네들은요. 걔네들이 누군데요? 집이야. 우리 집은요. 그냥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에요. They are, 우리 집은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것들이에요. 복수니까 SS. 콤마 찍고 ING. 호스팅. 수용하다. 데리고 있어. 누굴 데리고 있어? Species. 종. 종들을 데리고 있고요. 어떤 종들? That are. 어떤 종들? Adapted to. 적응한. 이거 잘 봐야 돼. Be adapted to 더하기 명사니까 뭐뭐에 적응한이라고 써주시고요. 같이 공부하세요. 어떤 종들이 수용하고 있냐? Adapted to 이미 적응했어. 어디에? Indoor environment 실내 환경에 이미 적응한 애들이고요. And 그리고 pushing evolution 진화를 push 밀어. 잠깐만. 진화를 밀어붙여? 어디로? 새로운 방향으로. 여기서 중요한 문법은요. 첫 번째 위에 호스팅의 ING와 밑에 있는 푸싱의 ING 그렇게 두 개를 봐주시기 바래요. 우리 집은요. 그냥 단순한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아니야. 우리 집은 되게 독특한 집이야. 그 안에는 여러 종들이 있고 그 종들은 이미 적응해 있어. 어디서? 실내 환경에. 그리고 점점 진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 이렇게 가면 돼요. 인도어 마이크로브 실내에서 사는 누구요? 미생물이요. 실내에서 사는 누구요? 곤충이요. 집에 바퀴벌레 아니면 개미 한 마리 있잖아요. 그리고 rat 쥐는요? 실내에서 사는 얘네들은 have all evolved 이미 전부 다 진화시켰어. 진화했어. 뭘 진화했어? ability 능력을 무슨 능력? survive 생존할 능력. Survive, 생존합니다. 어디에 맞서서? Chemical, 화학적인 공격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이미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Survive는 뭐뭐에서 생존하다, 뭐뭐를 생존하다 그렇게 가. Chemical attack, 화학 공격으로부터 Survive, 생존할 능력이 다 있어. 누가? 안 죽어 잘. 화학적인 뭐 내가 뭐 에프킬라 뿌려도 모기가 잘안 죽어. 왜? 우리가 하는 화학 공격에 이미 생존하는 방법을 진화시켰거든. 콤마 찍고 ING, developing 개발시켰죠. 뭘 개발시켰어요? resistance 알아야 돼요. 내성, 저항성이 생겼어요. 저항 또는 내성이 생깁니다. 어디에 대한 내성? 뭐뭐에 대한 내성? 안티박테리아, 항균제라고 해야 되나? 항균제? 어딨어, 이거. 그렇지, 항균제. 박테리아 막는 거. 인섹티사이드, 인섹트 죽이는 거. 그게 뭐예요? 에프킬라요, 살충제요. 그리고 포이즌, 독이요, 독극물질. 이 세계에 대한 내성이 생겼어. 그래서 모기가 그렇게 잘안 죽는 거야. 저먼 카크로치, 바퀴벌레야. 독일 바퀴벌레는 are known, 알려져 있다. 뭐라고? 중요한 거 나온다. To 부정사 과거, to have developed. 가우디에 나오는 to have, 그 배출했던가? 하여튼, ar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뭐 했다고? 아,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To have developed.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뭘 개발했죠? Distaste, 혐오. 뭐에 대한 혐오감? 글루코스. 어머, 얘네들 포도당 싫어한대. 포도당에 대한 혐오감을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바퀴벌레는 포도당 싫어해요. 왜요? 아, 야. 콤마 찍었지? 위치가 바로 앞에 있는 글루코스 받으니까 화살표 해주시고요. 포도당이 흔하게 사용되거든요. 사용되거든요. 흔하게 사용되거든. 뭐로써? 베이트, 미끼로. 이미 포도당에 내성이 생겼어. 포도당이 뭔데? 위치. 이 포도당은요. 흔하게 사용됩니다. 뭐로? 베이트, 미끼로. 어디서요? 로치 트랩. 아, 바퀴벌레 덫. 바퀴벌레 덫에서 종종 쓰이는 글루코스, 포도당에 대한 내성이 이미 있어. 이거 먹고 안 죽어. 헐.
Some indoor insect. 어떤 실내 곤충들. 모기, 모기. 위치. 얘네들은 또 콤마치고 위치죠? 인섹트 꾸며요. 얘네들은요. Have fewer opportunity. 기회가 적어요. 무슨 기회? Feed. 먹이를 먹을 기회가 적어. 누구보다? Outdoor counterpart. Our counterpart는 상대방입니다. 야외에 있는 그 상대 동물보다, 다른 말로 야외에 있는 곤충보다, 여기서는 인섹트예요. 야외에 있는 곤충보다 피드, 먹이를 먹을 기회가 실내에 있는 애들은 더 적어. 그러니까 요게 실내에 있는 곤충들은 콤마치고 설명해요. 기회가 적어요. 무슨 기회? 아, 그 야외에 사는 애들보다 먹을 기회가 적은 애들은 동사들이 여기 있죠? seem to, 뭐뭐인 것 같다. 뭐한 것 같다? 또 나왔어. to have developed. 이런 것도 봐야 돼. seem to have developed. 뭐한것 같아요? 발달시킨 것 같아. 그래서 to have developed 두번 나와. 그거만 외우면 되겠네. Seem to have developed. 이미 뭘 발생한 것 같아? 뭘 발달시켰어? Ability. 무슨 능력? Survive. 얘는 생존할 수 있어요. 왜? 뭐할 때도? 음식이 제한될 때도. 음식이 없어도 잘 살아. 왜? 얘는 이미 3일 굶어도 괜찮아. 음식이 없어도 잘 사는 능력을 지네가 알아서 개발시켰어요. 그럼 이 개발, 이 디벨롭은 어떻게 봐야 돼? 아, 진화시켰다. 이볼브로 봐야 돼. 해석은? Done.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다른 생태학자들은 have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대떠하기 완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As, 뭐뭐 할수록 Planet, 우리 지구가 become 뭐가 될수록 더 발달된 그리고 더 도시화, urban 도시화야. 더 도시화될수록 우리 지구가 점점 더 발전하고 더 발전되고 더 도시화가 될수록 우리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될수록 more species, 더 많은 종들은 evolve 진화시킬 거야. 뭐를? trait, 특성을. 어떤 특성?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특성을 저진화시킬 겁니다. 특성과 they 사이에 못 빠졌어요? 대 빠졌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필요한 특성을 지네가 알아서 또 발달시키고 진화시킬 거야. 왜? 실내에서 뭐 하기 위하여? 번성하기 위하여. 이게 뜻이 번성하다야. 투부정사니까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하여죠. 실내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번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서바이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존에서도 우리 실내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 지네가 필요한 특성은요. 지네가 알아서 진화를 시킬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되면요. 얘네들은요. 실내에서 살 국리를 잘한다고요. Over a long period of time. 긴 시간 동안 indoor living 실내에서 사는 것은요 drive our emotion 저 잠깐만 우리의 진화도 자 여기서 이거 운전하다 아니야 이끌다예요 인간의 진화도 이끌었네 실내 생활이 인간의 진화도 이끌었어요 perhaps 아마도 내 indoor sea self 자 요거 뜻좀 볼래요 indoor sea self indoor sea 아 이거 MBTI에서 I입니다.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내 모습은 represent 나타낸다. 보여준다. 뭐를? 인류의 미래를요. 그럼 인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집에만 있을 거야. 요즘에 영화 뭘로 봐? OTT로 봐줘. 극장 안 가요. 밖에 나가서 안 해요. 왜? 집에서 바이크 타요. 집에서 다할수 있어. 밖에 안 나오고. 자, 슈퍼마켓 안 가도 돼요. 왜요? 배달시켜요. 그래서 이런 실내에서 머무는 이 생활은 아 우리 인류도 점점 더 이런 게 나타날 것이다. 주제는 뭐예요? 자, 우리가 발전할수록 도시화가 될수록 우리 생물도 실내 공간에 맞춰서 지네가 알아서 진화한다. 36. Things are changing. Things 상황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It has been reported that, has been reported이야. 보고되었다. 보고되었다. 이렇게 돼야죠. 보고되어 왔습니다. 됐다기 완문이 보고되었죠. 45%의 jobs. 친구야, 자, 퍼센트는요, 뒤에 있는 이거 명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are인 거잘 봐요. 퍼센트는 주어가 아니고요.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캐나다에 있는 42개의 직업들은요, are at risk. 뭐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요. And 그리고 하나 더. 62%의 jobs. 여기다 또 주어죠. 미국의 62%는 will be in danger. 잠깐만, 똑같은 말이죠. At risk나 in danger이랑 똑같은 거예요. At risk, 위험이야. Due to, 뭐뭐 때문에. Advance, 발전 때문에. 진화 때문에. 뭘 진보됐어요? Automation? 아하, 자동화. 자동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미국의 62%, 캐나다의 42%의 직업이 사라진대요. 정말 무섭다. 로봇가 햄버거 만들고 있어. You might say, 너 말할 거야. The numbers, 이 수치들, 아, 42%, 62%, 이 수치들이라고 해야죠. 이 수치들은요, seem a bit unrealistic, 비현실적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에이, 설마 62%가 무슨, 에이, 설마. But 그런데요, the threat, 그 위협은 실제야. 그 위기는 진짜야. 위협은 현실이죠. One fast food franchise, 버거킹은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요, has a robot, 로봇이 있습니다. 어떤 로봇 that, 로봇 맞죠? Can flip a burger in 10 seconds, 10초 만에 버거를 자동으로 flip 뒤집어요. 햄버거를요, 10초 안에 제대로 뒤집을 수 있는 로봇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It, 이것은요, 이것이 뭔데요? 버거 뒤집기는 simple task, 단순한 일이야. But 그런데 로봇은 replace, 대체할 수도 있다. 이제 로봇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요? 전 직원을요. 전 직원이 다 로봇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Highly, 매우 skilled, 숙련된 직업들, 매우 숙련된 직업들.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만들다는 건가, 아니면 뭐빵 굽기 뭐 이런 건가요? 매우 숙련된 직업들도요, are at risk. 아직도 얘네들도 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를 들면 먼저 할까? 예, 앞으로 빼도 돼요.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는요, suggest 말해줍니다. 뭐를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치료법, treatment 치료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지금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가능한 치료법을 슈퍼컴퓨터가 말해줘. 뭐에 있어서 specific,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슈퍼컴퓨터가 말해줘요. 어떻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Automated죠? 자동화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에 내 증상을 몇개 입력해. 기침이 나요? 콧물이 나요? 뭐예요? 그럼 슈퍼컴퓨터가 알아서 너 감기야. 이약 먹어. 이거 가지고 약국에 가. 이러는 거야. 콤마 찍고 어떻게 해? Drawing on the body of the medical research. Drawing on. 끌어들여. 뭐를? Body of research. 많은 Medical research, 의학 연구와 데이터를 이용하여 뭐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데이터와 의학 연구를 많이 많은 양을 drawing 끌어들이면 여기서는 사용하여가 좋겠죠. 인간이랑 슈퍼컴퓨터가 대결하면 누가 더 지식이 많아? 슈퍼컴퓨터가 많겠죠. 얘네들은요, 그 질병에 대한 데이터와 의학 연구를 엄청 많이 끌어들여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줘요. However, 그런데. 자, 그럼 아까 그 이 문장은 고도의 숙련된 직업, 의사와 컴퓨터와 대결한다는 거야. However, 그런데. What? 관계대명사자, 뭐뭐인 것. What is difficult? 이거 is예요. What is difficult? 하지만 어려운 것. To automate, 자동화시키다. 하지만 자동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is, 바로 이겁니다. Ability,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문제
만드는 거 어떻게? creatively 창의력은 떨어져요. Whereas 반면 이것도 있잖아. 뭐뭐한 반면. worker 노동자. in doing role 아, doing role 어떤 일을 하는 role은 역할이야. 어떤 일을 하는 역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햄버거 굽기. 어떤 일을 하는 역할에 있는 노동자들은 can be replaced by, be replaced 뭐 된다고요? 대체된다고요. 대체될 수 있는 반면 뭘로? 로봇으로. 로봇으로 햄버거 뒤집기 같은 이런 일을 하는 노동자는요. 우리가 뭐될수 있어요?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런 반면 the role 역할. 무슨 역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은 is입니다. 뭐합니까? More dependent on. 더 의존한다. 더 의존해요. 어디에? Irreplaceable. 대체할 수 없는. 앞에 일이 붙었지. 이게 부정어야. 이게 부정어야. resistible, replaceable. 아까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이었잖아. 이게 부정어야. replace는 아까 외웠잖아. 대체하다. able 붙었죠? 대체할 수 있다. IR이 붙으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개인이야. 대체할 수 없는 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다시요. 마지막 문장 정리. 뭐 하는 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어. 빵 굽기나 아니면 이런 거. 하지만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대체할 수 없는 개인. 그거 누구야? 인간밖에 못한다. 창의적인 일은 인간만 할수 있다. 37이 안 들어가는 걸로 여기는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죠? 38이죠? Should we use language? 38번 들어갑니다. Should we? 우리는 use language 언어를 사용해야 돼? 왜? Understand mind. 우리 마음을 이용한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야 돼? 굉장히 특이합니다. All mind는 뭐야? 여기에 유즈가 생략됐어. 아니면 마음을 사용해서 understand language, 언어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언어를 이용해서 mind, 우리 마음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의 사고방식, 마음을 이용하여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가? 그 반대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analytic 분석적인 philosophical 철학은 철학인데 분석 철학이야. 분석적인 철학은요, assume 추정합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추정해 왔어. 대따기 화문이라고. 언어는요, basic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대또하기 완문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대또하기 완문이라고 추정하고요. 하나 더 있죠? 대또하기 완문이라 추정하는 거니까 대시 두 번이에요. 둘다 완문 받아요. 옛날부터 분석적인 철학은요, 옛날부터 추정해왔어. 뭐라고? 야, 언어는 기본이야. 1번 문장. 그리고 마음, 너의 마음 사고방식은 would make sense. 말이 될 거야. 이치에 맞다란 뜻이에요. make sense. 그 사고, 그 마음, 그 생각은 이치에 맞을 거야. If 만약 적절한 사용이. 만약 proper use, 적절한 사용 of language, 언어의 사용이 was appreciated, 인식된다 이런 뜻이죠. 인식된다면, 적절한 언어의 사용이 인식된다면 그 생각은 이치에 맞을 거야. 그리고 언어는 아주 기본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이 좀 어려워. 그 분석 철학을 이렇게 말했어. 언어는 기본이고요. 우리의 생각은 아마 이치에 맞을 거야. 만약 적절한 랭귀지가 사용된다면. 그런데 현대 인지 과학에서는요.
원래 이게 인지적인 과학이야. 그런데 너무 기니까 인지과학으로 한 거야. 현대 인지적인 과학은요, judges 주장하는 바요, 아니면 판단하는 바요. 판단하다. 뭐라고 판단해? 대떡이 완문이라고 지금 왜 그러고 있어? 야, 현대 인지적인 과학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랭귀지는요, 단 하나의 aspect, 측면일 뿐이다. of mind, 우리 마음에서 하는 사고의 한 측면일 뿐이야. 모중의 great importance in human being. 아, great importance. 엄청 중요한 것. 어디에? 인간이죠. 인간에 있어서 엄청 중요성을 띠는 어떤 사고의 한 측면이 언어래. 그러니까 언어가 꼭 필요해야지 내가 사고를 하는 건 아니야. 언어는 단순한 측면이야. 우리 마음에 있어서. 무슨 마음? Of great importance. 되게 중요한 마음. 인간의 중요한 사고력 중에 한 측면이고요. But, 하지만, language는요. 여기 앞에 뭐 빠졌냐면, language is가 빠졌어. 앞에 있거든, 여기. 그리고 언어는 not fundamental, fundamental 하진 않아요. 근본적인 건 아니야. 어디에? 모든 생각, 모든 사고에. 이 생각이 여기서는 마인드라고 바꿔 쓸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마인드잖아요. 사고, 사고력, 생각, 마음. 여기서 중요한 얘기야. 랭귀지는 현대 과학에서는요, 이 마인드, 이 띵킹의 한 측면이야. 언어가 모든 띵킹, 모든 온갖 종류의 마인드, 온갖 종류의 사고에 꼭 근본적인 건 not, 아니라는 거야. 랭귀지가 필수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어? 언어는 기본이고요. 언어만 잘하면 우리는 그 사고가 이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 언어는 사고의 한 부분이야. 여러 측면의 하나의 측면일 뿐이야. Countless 수많은 셀수 없이 많아. 종들 수많은 동물들은요, manage to 기어이 하다 해내다. 수많은 동물 해냅니다. navigate 찾아가요. 항해하다예요. 길을 찾다예요. 항해는 바다에서 하는 거니까 길 찾다라고 할게요. 수많은 종들은요, 지가 알아서 길잘 찾아가요. 두 번째요, solve problem, 문제 해결 잘해요. and learn, 그리고 배워요. without, 뭐 없이도요, 언어 없이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얘네들은 언어 없이도 배우고, 문제 해결하고, 길잘 찾아가. through, 뭘 통하여? brain mechanism, 메커니즘을 통하여. 어떤 메커니즘은? that are. 이 메커니즘은요, 되게 전체적으로 preserved, 보존된 어디 안에서? In the mind of human.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인간의 사고 속에서도 잘 보존돼 있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언어 없이도 동물들은 잘 자기네들이 살아가고 있어. There's no reason. 이유는 없어요. 뭐라고? 가정하다라는 뜻이죠. 가정할 이유는 없어. 뭐라고? 언어는 근본적이야. 아니다 난 얘기야. 근본적이 아니야. mental operation, 정신이 operation, 뭐 행동할 때, 수행할 때, 정신이 수행할 때, 어떤 정신력인 작용인데 작용이 더 이상해. 정신 수행에 있어서 언어는 근본적이다라고 가정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No reason. 언어 꼭 필요해요? 아니에요. 마인드에 있어서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요, 되게 중요해, 인간에게. And, 그리고 contribute, 기여해. 기여합니다. Largely, 많이 기여해. 어디에? ability, 능력에. 무슨 능력? To cooperate with. 협동하는 능력에 언어는 중요하죠. 서로서로 협동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또 중요해, 그래도. In dealing with the world, 세상을 다루는데, 이게 다루다다. 세상을 다루는데, 또 서로서로 협동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has been successful. 굉장히 놀랍게도 성공적이어 왔어. 놀랍게도 successful. 성공적으로 살았었어요. 그리고 which 이것은
Depended. 잘 봐. Depend on. 의존했다야. 그리고 어느 정도는 빼버려. Depend on. 의존했다. 어디에? 언어에. 이건 임파트 부분적으로는요. 언어에 의존했습니다. 다시요. 우리 인간은요, 놀랍게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왔어. 그리고 위치, 우리 인간은요, depend on language, 언어에 의존했잖아. First, 먼저, 이것은 as on, as로서. 언어는 뭐로서? effective, 효율적인 contributor, 기여자로서. 어디에 기여했어요? to collaborative, 협력. 문제 해결이죠. 협력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And 그리고 much later 나중에는요. As 뭐로써 collective 집단적인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집단적인 메모리 기억으로서 아니면 집단 지성으로서 뭘 통하여? Through written 쓰여진 record 기록이죠. 기록을 통한 기록이 뭔데? 너 기록을 뭘로 해? 언어로 하잖아. 쓰여진 언어를 통해서 나중에는 집단 기여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 언어는요,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어디 우리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야, 너랑 나랑 같은 조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가 말을 통해서 회의를 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야. 자, 39번. 다른 물질이 서로 잘안 섞이는 이유는 화학적 성분과 온도다. 이게 바로 주제겠고요. 위에 나와 있고, 보자. Take, 가져와. Two glasses of water, 물두잔 가져와. 일단 take는 뭐뭐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Put, 넣어. 뭘 넣어? Little bit of oranges. 자, 오렌지 주스를 넣으세요. 어디에? 하나에. 하나가 뭔데? One cup이야. 한 컵에는 주스를 넣어. And a little bit of 또 약간의 레몬 주스를 어디다 넣어? The other 나머지 하나의 뭐에다가 컵. 왜? 컵두 개거든. 그럼 두 개일 때는 우리는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요 세트 쓰잖아요. One과 the other 세트 그지? 자, 하나에는 오렌지 주스, 하나에는 레몬 주스를 넣어봐. What you have. 자, 굉장히 특이한데 what이 주어인데 동사가 are야. 왜 그런 줄 알아? 이 what은 더띵 대시 아니라 띵스 대세 약자야, 이번에는. 원래 what을 더띵 대시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는 두 잔이잖아. 그럼 네가 가질 것들 해갖고 여기서 what이 복수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타난 게 아니야. 원래 what이 주어일 땐더띵 대시 더 많거든. 그래서 is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네가 가질 것들은 are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wo glasses of water 물두 잔입니다. But 그런데 이두 잔의 물은 하나는 오렌지 주스 넣고 하나는 뭐 넣었어? 레몬 주스 넣었죠. 똑같이 두 잔의 물이지만 with a completely 완전 다른 chemical makeup 이거 구정이 구성이에요. 하지만 완전 다른 화학적인 구성이 있다. 화학적인 구성 또는 구조 괜찮아. 화학적인 구조가 완전 다른 거야. 왜? 하나는 오렌지, 하나는 레몬이니까요. If 만약 we take the glass 이 잔을 갖고 온다면 무슨 잔? Containing 포함하는 있는 뭘 있는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잔을 가져와서 heat it 그것을 가열한다면 그게 뭔데?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걸 뜨겁게 가열을 한다면 we will still 우리는 여전히 두 잔의 물을 갖고 있을 거예요. with different chemical makeup 그의 각자의 화학적인 뭐라 그랬냐? 구조 구성이랬죠? 화학적인 구성은 여전히 다를 거야. But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렌지 주스만 가져와서 오렌지 주스를 뜨겁게 가열한 거야. 그러니까 물에다가 오렌지 주스 넣은 거. 그걸 뜨겁게 했어. 그럼 여전히 걔네들의 화학적인 구조는 다르죠. 왜 하나는 오렌지, 하나는 레몬이잖아. But now, 하지만 이제, they, 그것들은, 그것들이 뭔데? 하나는 오렌지를 가열한 것이고요. 아까 레몬 주스 가열했어? 아니요. 레몬 주스는 그대로 있어요. 이 오렌지 주스는 가열하고 레몬 주스는 그냥 있어요. Different temperature. 온도가 달라지죠.
자, 화학적인 성질, 구조도 다르고 온도도 달라 이제. If 만약 만들 말도 안 되지만 magically 마법적으로 remove 제거한다면 뭘 제거해? 와, 유리잔을 없앨 수 있다면 we would find 우리는 발견할 거야. 뭐를 that 더하기 원문인데 that 생략됐어? The two water body 이거 물로 된 성분들이라고 하면 돼. 여기서는 액체라고 했거든. Water bodies 되게 특이해. 두 가지의 물이 들어있는 두 가지의 액체 종류는 will not mix well. 잘안 섞인대. 두 가지 액체는 잘 섞이지 않아요. 그걸 알수 있을 거야. Perhaps 아마도 they 그두 개의 액체는 they가 두 개의 액체야. Water bodies야. Would mix a little. 약간은 섞이겠지요. Where they met. 그들이 만나는 데는 약간 섞일 거야. 그러나 they 그두 액체는 would remain separate. 어떻게 된 채로? 분리된 채로 남아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separate. 분리된 채로 남아 있어. Because of 더하기 명사죠. 왜? 뭐 때문에? 서로 다른 1번 명사 화학 구조와 2번 명사 다른 온도 때문이야. 그러니까 different 다 가져가. 화학 구조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분리된 채로 남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would not mix. 어떻게 바꿔? 섞이지 않아. 그들은 섞이지 않을 거예요. 뭐 때문에? 화학적인 구조랑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왜? The warmer water, 따뜻한 물. 그게 뭐였어? 아까 가열한 거, 오렌지즈. 오렌지를 첨가한 그 따뜻한 물은 float, 뜰 거야. 왜 떠? 아, cold water 위에 따뜻한 물이 떠요. Because of 더하기 명사 또 나왔죠? 가벼운 무게 때문에. 아, 오렌지 주스 아까 가열했잖아. 따뜻해? 무게가 가벼워져. 그럼 위에 뜨는 거야. 자, 바다로 갑니다. 이걸 가지고. In the ocean. 바다에는요. We have bodies of water. 우리는 어떤 물, 액체가 있어요. 그리고 that. 이 액체들은 differ,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 왜 복수동사 썼어? 앞에 선행사가 bodies 받으니까 중요한 얘기야. differs 아니야. bodies water의 복수기 때문에 여기도 복수동사 differ 쓴 거예요. s 붙이지 마세요. 우리는 물, 어떤 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that, 걔네들은 뭐가 달라? differ, 온도가 달라. 그리고 소금 컨텐츠 알아야 돼. 함량이야. 소금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they do not mix. 걔네들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은요, 위에 떠 있어요. 얘네 지금 해석이 위에 거를 밑으로 해놓고 이렇게 좀 섞인 겁니다. 그렇죠? 요 해석은 여기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는 물을 볼수 있는데 소금 함량과 온도가 달라. 그래서 물도 서로 섞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소금물이 더뭐 위로 뜰 걸? 나잘 모르겠네. 자,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쓴 일기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 40번 last. One of the one이 주어져. 아이고, 그럼 동사 어디 있어요? 저 뒤에 is 있죠. 이런 거 주어 동사 파악해야죠. One of, 뭐뭐 중 하나. The most powerful tool,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 무슨 도구? Find meaning in our lives. 우리 삶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중 강력한 도구는 reflective journaling. reflective, 자기 성찰의, 자기를 되돌아보는 일기야. 저널링 알아야 돼. 성찰의 일기입니다. Thinking back on 뒤를 돌아보고요. And writing 쓰는 거예요. 뭘 써요? What has happened to us? 우리에게 발생한 것.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일기가 그거죠? 1990년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리서처인 에스트. 아하, 에스트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Undergraduate 아직
졸업 안한 애들이니까 학부생이라고 합니다. on 뭐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Spring break. 아, 봄방학에 봄방학을 한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그럼. 자, 봄방학 때 학부생에게 이렇게 했어요. 뭘 했는데요? ask 다음에 to죠? 그럼 요청으로 해석이 바뀌죠. 요청했습니다. 봄방학을 들어간 학부생들한테 journal, 일기 쓰다라는 동사야.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다. 야, 여기도 써놔야 된다. journal이 여기서 일기 쓰다예요. 일기 쓰라고 요청했어. 얘들아, 그럼 이번에 봄방학 때 열흘만 일기를 써봐. about 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personal value, 개인적으로. 가장 가치를 두는 것,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일기를 쓰래요. 그리고 데일리 액티비티,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일기를 쓰랬어. 그리고 others, 다른 이들은 were asked to, 또 나왔죠? 요청, 그런데 얘네는 받다예요. 수동태잖아요. 다른 애들은 요청받았어요. write about, 쓰래요. 뭐만? only the good thing. 좋은 일만 쓰래. That 어떤 일? 아, happened to them. 그들에게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만 쓰라 그랬어. 자, 그럼 학부생들을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A 부류는요,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가치와 그냥 일상생활. 그리고 B란 팀에게는요, 뭘 써? 그냥 좋은 것만 쓰래. 절반으로 나눈 거야. 3 weeks later, 3주 후, 봄방학 3주였나 봐요. 볼까? student 후부터 묶어야죠. had written, 썼었던 애, 뭐에 대해서 value. 아하! 자기가 생각한 가치, A라는 팀이죠? A 팀이에요.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서 쓴 사례들은 were healthier, 더 행복하고요. healthier, 더 건강했고, more confident, 더 자신감 있었습니다. about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무슨 능력? handle stress,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묶어줘야 돼. 스트레스를 다루는 그 능력에 있어서 훨씬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Then 누구보다 여기 then이 나옵니다. 누구보다 the ones 얘네보다 누구? Focus on the good stuff. 좋은 얘기만 쓴 애들 몇번 팀? B팀이죠. 아까 B팀은 좋은 일만 쓰랬잖아. 여기서는 좋은 것 이렇게 하면 돼요. 좋은 것에만 focus on 초점을 맞췄던 걔네들보다 희한하지. 자기의 가치와 오늘 그냥 일상생활을 적어라 했던 얘네 팀, A팀이 더 행복했대. 누구보다? 아, 좋은 일만 적었던 B팀보다. 얘네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자신감이 넘쳤대요. By reflecting on 뭐함으로써 아까 뭐였어? 성찰하여야죠. 성찰함으로써라고 해야지. by 플러스 ing는 뭘 성찰함으로써 how 어떻게 그들의 일상생활이 supported 지지했는지 their value 어떻게 내 가치관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걸 얼마나 지지했는지 지원해 주는지를 한번더 성찰함으로써 Students, 애들은 had gained, 얻었습니다. gain이 얻다죠. 뭘 얻었어요? 새로운 perspective, 관점을 얻었어. on, 뭐에 대한 관점? 그 활동과 내가 한그 선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단 거예요. So, 매일매일 일상생활과 자기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일기를 쓴 애들은요, 새로운 관점을 얻었대. little stressed, 자, 적은 스트레스, 그리고 hassle, 귀찮은 일이란 뜻이에요. 좀 귀찮은 일, 성가신 일이란 뜻이야. 성가신 일들은 were now, 이제 demonstration, 입증한 거예요. 보여준 거야. 뭐를, 그들의 value를, 어디에서, action, 행동에서 그들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와, 나 이제 스트레스가 적어졌고요. 성가신 일이 적어졌어요. Suddenly, 갑자기 their lives, 그들의 삶은 were full of meaningful activity. 전부 다 의미 있는 활동처럼 보이는 거야. And, 마지막 문법 중요한 거 나온다. All 주어 have to do. 얘가 주어 나오지. 뭐뭐와 해야 하는 것이란 뜻이야. 그런데 동사를 봤지. 그 다음에 to가 생략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와요. 원형이 나와요. 투가 해석 생략돼서 여기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바로 all 주어 have to do야. 주어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과거니까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그냥 reflect, 성찰하고 right 쓰는 거야. 성찰이 되돌아보다야.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쓰는 거야. 뭔데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됐어? 긍정적으로 리프레이밍. 다시 한번 재구성해줬고요. 그들의 경험을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었어. With their, 뭐와 함께?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과 함께 그들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좋은 일만 쓰지 말고 오늘 있었던 나쁜 일도 써. 그것이 나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더 생각해 보니까 훨씬 적어도 그들의 생활이 더 긍정적으로 됐다. 자, 볼게요. Journaling. 요약하는 거야. 일상생활에 대한 일기. Based on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뭔데? 그냥 봐. Values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기준으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요. 그런데 어떤 거? 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똑같은 뜻이죠. 그러면 can make us feel 우리를 느끼게 만들어 보라고 우리 삶은 더 의미 있구나. 왜? 다시 생각해. 다시 생각해. 아까 뭐였어? Reflecting이죠. 이걸 이렇게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바꾼 거야. Rethink가 reflect거든. 우리의 하루 있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험을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은 더 의미 있어집니다.